몇 개월이에요? 30주 됐어요. 30분 뭐예요? 몇 개월인 거예요? 8개월. 8개월. 산딸이 2개월 남았네. 2개월 남은 건가? 12개월 나니까 2개월 아니잖아. 두달 맞아요. 맞아요. 사람은 10달 만에 나는 거예요. 그런 것 같다고 뭐 어떻게 하냐. 근데, 엄마, 언니, 왜 아기를 가진 엄마가 만당근심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아기를 가지고 온 엄마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어떻게 하냐. 또한 가지, 아기를 저기 가진 엄마들은 나는 모른다마는 임신하면 그렇게 여자들은 졸리다며. 나도 듣는 말이야. 근데 언니는 왜 학원 날 뜬밤으로 나를 세우냐? 좀 잠이 안 와요. 응? 저도 좀 자고 싶은데. 틀린 거안 틀린 것만 말씀하세요. 네, 맞죠? 맞아요. 응? 그러면 아기는 언제 잘 거야? 내 엄마가 재줘야지 아기도 편안하게 자는데 내 엄마가 불안해 늘 떨고 있고 언니 지금 언니를 처음 봤을 때 마음하고 머리하고 너무 딴데로 놀고 있어. 그 뜻은 무슨 뜻이냐? 응? 마음은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머리는 혼자 상상의 날개를 막 펼쳐. 그래서 내 머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그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응? 이제 마이크, 내가 소리 질거나 말거나, 뭐, 내 하든 말거나, 이제 내가 알아서 이제 밀고 가기로 했어요. 응? 왜 이런 말을 하냐? 아이를 임신해 놓고 나서, 우리가, 이 아이가 첫 애인가요? 첫 아이죠. 그러면 와이프가 첫 임신을 했으면, 남편이 끔찍하게 와이프를 생각하면서, 너이 겨울, 추운 겨울에, 지금은 세월이 좋아지다 보니까, 뭐 딸기도 나오고, 별거 다 나옵니다. 시장 가니까. 그럼 먹고 싶은 것도 있고, 내 신랑한테 기대고 싶은 것도 있고, 아기야, 내 배에 손 만져서, 애기하고 둘이 신랑하고 서 있어.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싶은 게 언니 마음이잖아요. 그쵸? 근데 왜 독수공방을 합니까? 독수공방이 뭔 말인 줄 압니까? 네, 혼자인지 모르겠네. 혼자서 언제 내 신랑 들어오나 아까 잠못 잔다고 이야기했죠? 신랑 들어올 때까지 잠못 자는 언니. 또 신랑 밖에 나가도 그냥 내 스스로가 의처증이 돼버린 것 같아. 아, 의부증이라 그래야 되죠? 의부증이 돼가고 점점 내가 미쳐가고 있는 것 같아. 언니를 느꼈을 때 그래요. 응? 그 뜻은 무슨 뜻이냐? 내 신랑이 나한테 그만큼 나를 못 믿겠다는 뜻이고, 신랑이 언니한테 약속을 해놓고 한 번도 약속을 지켜본 적이 없단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까? 아, 뭐 집에 오면은 잘해주긴 하는데 출장이 많아가지고 집에 자주 못 오거든요. 아니요. 나는 있는 그대로를 말합니다. 언니, 네 가슴이 나한테 말아요. 우리 신랑이요. 나를 여자로 쳐다보지를 잘안 해요. 정답 아니, 그 거짓말 아닐걸요. 응? 아니 집에. 출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따뜻한 말 한마디에, 따뜻한 거에 나한테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나한테는 신랑이, 언니분들은 다른 데에 관심 있는 것 같습니다. 응? 언니가 지금 제일 소갈이라 그러죠, 마음에. 소갈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고, 어? 원래 내 사주 문전에, 언니 사주 문전에, 내 엄마 복 없어라, 아버지 복 없어라야. 그리고 내 시부모 복 없어라. 말을 하자면, 10원짜리도 아낀 사람이 당신이야. 대답을 전혀 안 해버리면, 답답한 거죠. 그러나 아기 때문에 내가 소리를 못 지릅니다. 아기 놀릴까 봐. 그러는데 욕심은 참 많으신 분이라고 나는 느껴져. 나이는 어리지만 알뜰하고 당차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준비해 머릿속에 그림은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너무 산만해 했죠. 그래서 언니 마음속에서 시댁에서 나한테 잘해준 게 그닥 없는데 친정에서 잘해준 게 그닥 없는데 그러니 우리는 우리끼리 똘똘 신랑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뚫뚫 뭉쳐서 우리가 독립해서 일어나야 돼. 항상 마음, 머릿속에, 그런 마음속에 마음의 틀을 잡아버린 사람이 당신이야. 그래서 누구한테 마음에 의지할 곳이 없고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마음이 힘들면 시댁 부모라도 반찬이라도 맛있게 해가지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게 지금은 옳아요. 어른이라면. 그러나 38선 그것이 그어진 게 당신 시댁이고 또, 또 38선 그어듯이 그어진 게 당신 친정입니다. 그러니 아까 내가 말했듯이 애로운 소나무 같다는 느낌이 이런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쵸? 응? 그러니 아까 내가 말했죠. 신랑이 출장도 자주 하지만 출장 없을 때도 당신을 애롭게 만들었지 당신을 여자로 따뜻하게 보듬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짝사랑을 너무 심하게 하는구나. 내 남편을. 응? 내 남편 마음 한번 잡아볼랴. 내 가진 노력 다 하는구나. 응?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씀해도 됩니다. 응?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마음이 나한테 애롭다고 전해요. 마음이. 언니 마음이 나한테 애롭다고 전한다고요. 마음이 힘들다고 전한다고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당신 신랑, 언니 말고 사람이 아닌 뭔가를 자꾸 나한테 느끼게 보이거든요. 그 뭡니까? 뭔가를 자꾸 느끼게 보인 게 뭐냐고.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뭐뭘 본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맨날 게임만 해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뭘 본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런 건안 하는 것 게임만 맨날 한다면 지금 당신한테 온통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당신한테 모든 거 당신한테 쏠려서 당신 옆에서 응? 당신한테 잘해준다고 하지만은 당신이 봤을 때는 내 신랑이 그런 것조차 내 마음속에 애롭다고 말을 지금 나한테 전한다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뭐를 보는 거냐? 뭘 하는 거냐? 우리가 컴퓨터밖에 뭘 보는 건 컴퓨터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집에 오면 말을 해서 힘들다. 나랑 같이, 언니는 지금 집에서 계속 임신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 그치? 신랑 오면은 나랑 놀아주기를 원하고, 나하고 같이 있어주기를 원하고, 나랑 같이 만약에 복에서 뭐 계란 후라이를 하더라도 같이 해주기를 원하고, 언니 마음은 이 마음 말을 하는 겁니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내가 우선이 아닌, 내 자식이 우선이 아닌, 어떻게 말하자면, 아까 말했듯이 뭔가를 보냐, 뭔가를 하냐 했잖아. 컴퓨터에 정신 팔려. 내 마누라 애롭게 만든 거 모르고, 내 마누라 자꾸, 등 돌린 짝, 등이 돌려서 등이 돌린다는 뜻이 아니라 집 지키는 집주인을 만들지 말란 뜻을 말합니다. 신랑이 왔더라면 내가 신랑한테 이건 해야 될 말이지만 신랑이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대신 이 신랑이 노트를 보고 다음에 또 트롤러만 보고 있겠지. 다음에 보고 있겠지. 그쵸? 그만큼 당신을 혼자 애롭게 만든단 말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당신 수에서 당신 성격 보통 아닙니다. 보통 아닌 사람이 그걸 참아가면서 혼자 이겨내고 있다는 뜻을 말을 하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그게 나한테는 슬프게 들어온단 말을 하는 거니까 괜히 오해로 듣지 마시고 내가 그랬잖아. 임산부가 자야 되는데 자지를 못하고 항상 자면은 무슨 이상한 꿈에 시달리듯이 자꾸 잠자기가 우리가 두렵다 그래야 될까? 아니면 잠이 안 온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잠이 안, 아까 말했듯이, 잠이 안 오면 아기는 어떻게 하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 그치? 원래 성격 자체가, 정말 얼굴은 이뻐요. 지금 마스크 써서 눈을 보면 얼굴은 이쁘지만 성격이 카린 사람이 당신이야. 딱 기고 아닌 거에 딱딱 끊어버린 사람이 당신이라고. 말하면 매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단 말을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내 신랑한테만큼은 많이 양보한 걸로 나는 보여요. 그래서 말을 하는 겁니다. 틀렸습니까? 맞죠? 그 이야기가 지금 온통 이 지금 내가 말한 데에서 다 한꺼번에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당신 가슴이 나한테 메아리를 치는데 당신이 말을 안 해도
내가 누구 점을, 사람 점을 따라 점을 보지 않는 습관이 있어요. 아무리 당신들 뜯어들어봐. 나한테 이 가슴이 와닿지 않으면 컷, 컷, 컷. 시키는 내가 그런 버릇이 있어요. 버릇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도 그만큼 기도를 했겠죠. 그냥 기도가 아니라 찬물, 겨울에 찬물, 눈올때 담가 가면서 기도를 했겠죠. 그니 오늘 한절하게, 응? 그냥 누구나 대한민국에서 신병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있어요. 알아들어요? 이 아기를 낳고 나서부터 남편이 마음을 잡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가정으로 돌아올 거란 말을 하는 거예요. 내 가정에 마음을 붙일 것을 말을 하는 거고, 어? 잘하면 내년 수전이나 내년 후반기를 말하는 거야. 당신이 묻고 싶어 하는 것을 내가 머리 미리 다 이야기를 해 드려버려 버리는 거예요. 내년 가을 정도나 돼서 당신 아기 낳고 바로 집살 일이 있습니다. 당신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이 그거였을 거예요. 내 문서 언제 잡을까? 내집 편안한 집에서 내 자식 키우고 싶다. 그게 당신 마음일 거야. 큰 소리로 대답하긴 처음이네. 뭘 적어요, 근데? 제 기억력이 안 좋아서 메모를 해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메모. 그걸 메모를 하면 어떻게 하냐. 무당에 대한 예의는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자꾸 대답을 갖다 혼자 고개 까딱까딱 하면서 대답을 안 하는 걸로 뭐 하나 지금 신랑한테 문자 보내나 지금 아니야, 아니야. 메모하고 있어요? 네네. 응? 이 내년이나 내후년이요? 내년, 빠르면 내년 가을 정도, 늦으면, 응? 내후년 초 정도에 분명히 문서 잡을 운이 있어요. 아기 낳으면서 아기가 내 만당 근심을 다 걷어내버릴 거란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 내가 그랬잖아. 아기 가진 엄마 앞에서 아기는 다 듣고 있답니다. 언니가 선배죠. 나는 그 임신을 안 해봐서 몰라요. 그러나 책에서 배우는 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또 무당이다 보니까 아기 마음도 이해하고, 응? 신랑이 말을 하자면 언니가 되게 지금 나한테 조용조용 이야기하죠. 언니 조용조용한 성격 아니에요. 어? 언니 족같은 성격이에요. 지금 애기 있어서 내가 최대한 말을 이쁘게 하려고 듣는 아기 앞에서 그 쌍스러운 이야기 안 쓸려. 지금 나 무척 노력하고 있는 거야. 언니 성격도라면 이거 몇 번, 얘기만 없었다라면 몇번 뒤집었다 엎었다, 몇번 뒤집었다 엎었다, XX 나가면서,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 날짜에, 딱그 날짜에 뭘돈 주고 했으면 줘야지, 안 주냐, 막 따지고 그런 사람이 성격이 남아있어. 철두철미한 성격 가지고 있다. 그리고 누구보다 이게, 이 마음이 우리 같은 끼가 있어. 우리 같은 기가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강해, 직성이. 강하다 보니,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스스로가 판단해서 잘라버린 성격이 있다고. 알아들어요? 그쵸? 그래서 내가 남들한테 함부로 다가가지도 않지만, 남이 나한테 다가오는 것도 별로 그닥 좋아하지를 않아요. 언니 성격이 그래요. 응? 이제 그안 쓰니까 대답 제대로 하잖아요. 그왜 메모는 왜 하고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까? 대답 잘할게요. 응? 이제 됐어요. 아기 앞에서 큰 소리도 나는 이미 이제 틀렸어요. 아기 있는 사람한테 큰 소리 안 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미 뭐, 다안 해놓고 뭘 이제 와서 대답한다고 그래. 하지 마세요. 그냥 계속 메모하세요. 그러니, 내가 손 벌리지 않고, 또한 가지. 내 돈으로만 집을 사지는 않을 거예요. 내 돈으로만 집 사지는 않을 거라고요. 내년 가을 때 정도 되면 내 돈만 갖고 집을 산다, 안 산다는 뜻은 시댁에서 조금 매정하게 하더라도, 매정하게 하더라도, 조금 잘하세요. 응? 그러면 그쪽에서 분명히 돈 받을 일이 있습니다. 근다고 해서 자식이 엄마한테, 부모한테 도움 받으려고 잘하는 건 아니라고 나는 봐요. 그쵸? 오는 정, 가는 정. 당신은 왜 나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당신 성격을 말하는 거야. 왜 우리한테 바라냐. 당신 제일 싫어하는 성격이 그게. 그쵸? 왜 웃어요? 맞아, 맞아요. 그쵸? 그러니 서로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응? 딱 그게 당신 성격이에요. 앞으로 내 신랑 내가 신경 쓸 거니까, 그 시댁한테는 내 당신 아들이라 생각하지 말고 사세요. 그건 좀 이기주의자인 것 같아요. 응? 그쵸? 그리고 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그만큼 고생해서 했으면 됐어. 근데 알아주라고 우리가 하는 건 아니잖아, 부모한테. 그쵸? 그 성격이 너무 강해. 강하다 보니까
자꾸 거기서 마찰이 오는 거야. 그럼 제가 죽이고 살아야 되나요? 많이요. 일부러 죽이란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까 내가 그랬죠. 머리가 너무 복잡하다고 그랬죠. 이기려면 확실히 이겨버리든지, 그러지도 못할 것 같으면서, 왜 이렇게 자꾸 머릿속에 잠못 자면서, 머리 굴려가면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뭐 저도 상처를 받으니까요. 그니까 말했잖아. 그쪽에서 먼저 건드려보면 안 해버린다고.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지만, 그 상처가 얘기 나면서 다 걷어질 거라고 이야기 아까 내가 했잖아. 처음에 언니가 메모만 하다가 듣지를 못했잖아, 지금. 그냥 그래. 난 시대가 없어. 언니 마음이 나한테 전해줘. 나 친정 없어. 아까 내가 말했잖아. 우리 두 부부만 열심히 살았어. 집사면 돼. 그래서 무조건 독립해서 난 애기 낳고 나서 저 성격도 되게 급한가 봐. 애기 낳자마자 일할 생각하고 있나 봐. 아니요, 저 언제부터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 반이 애기. 봐봐. 지금 애기 8개월이라며. 그 애기 낳자마자 일할 생각부터 하고 있나 봐 했잖아. 아니요, 그거를 키우고 일을 해야 되나 고민하는 거죠. 바로 일을 해야 되나. 아,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는. 그게 맞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뭐 돈이 없든 어쨌든 애기 엄마잖아. 그러면 내가 돈이 없는 것은 얼마든지 돈은 벌수 있다고 난 생각해. 그러면 아기의 젖물릴 시간은 나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쵸? 근데 그거를 얼마나 잡아야 되는지 이제 그거를 그럼 언니가 고민이죠. 잡으세요. 그럼 무당이 어떻게 잡아줘? 왜? 욕심은 많은 사람이야. 욕심이 많은 사람한테 내가 이거 지금 뱃속에 우리 아가가 듣고 있는데, 야, 너 빨리 가서 일해. 아가한테. 그러면은 나 우리 엄마 사랑도 못 느끼겠네. 그런 것은 하고 싶지 않아. 난 충분한 사랑 주면서 얼마든 일할 수 있다고 봐. 그게 몇 살이에요? 저요? 여기다 조용히 적어주세요. 오늘 지금이 이거죠. 네. 내년부터 진짜 운 들어왔네. 내년부터 운 들어오네. 좋은 거네요. 좋은 거 맞지? 응? 근데 이 성격을 대한민국에 꺾을 사람이 있을까? 아무도 없을걸? 그냥 얘기만 만약에 안 가졌다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사람이야, 당신. 누구 말 절대로 안 들어. 네, 안 들어요. 절대로 대한민국에 그 어떤 할아버지, 뭐 5대 할아버지, 6대 할아버지, 7대 할아버지, 8대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와도 언니 말을 안 들을 사람이야. 내가 한번 마음 먹는다면 로보트처럼, 로보트인가? 아니지. 전투기인가? 전독인가? 그런 것처럼 막 밀고 나가. 그런 성격이 있어. 성향이. 그러다가 또 포기도 빨라. 대답 안 하셔요. 근데 이 사주, 공문 사주인 줄 알고 있죠? 네. 20대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근데 공문 사주를 공문으로 풀어먹지는 못하고 있죠.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쵸? 공부를 안 해서 풀어먹지 못할지는 몰라나? 이 잔머리는 누구, 우리가 IQ 말고 EQ라 그래야 되죠? EQ는 누구보다 잘 돌아간 사람이야. 내가 뭐, 선배로서, 무당으로서 한다면, 돈복은 갖고 나왔어. 돈복은 갖고 나왔지만, 내 고집에, 내 아집에, 그거 놓칠세라. 나 걱정돼. 당신 엄마가 막 이럴 때서 말 한마디 하면 당신 10마디에. 10마디 하면 당신 100마디에. 다 이겨먹으려고, 대한민국 사람들. 그쵸? 그러면 한번 정도는 내가 지고 살까가 아니라 한번 정도는 내가 그 입장을 한번 돼서 생각해보면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 아, 그게 잘안 돼서요.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살면서 어른들을 좀 챙겼으면 좋겠다. 좀정좀 있이 살았으면 좋겠다. 마음의 문을 닫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신랑을 사랑하면 짝사랑만 하지 말고 그냥 확실히 사랑해라. 그 뜻이 무슨 뜻인 줄 알아?
표현하는 밥을 모른다는 뜻이야. 제가요? 예. 아닌데 엄마랑 밥 어렸을 때는 엄마랑 밥 엄청 먹었어요. 근데 맨날 밥 먹을 때마다 싸우니까 제가 이제 싫어서 그리고 지금 안 어쨌든 만나는 것 핑계잖아. 지금은 못하고 있잖아. 같아요. 안 하는 거죠, 싫어서. 그러니까 못하잖아. 언니 이러다 보면 언니 있잖아. 댓글이 어떻게 나오냐면, 씨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어? 저러네? 이렇게 댓글 다 달려. 근데 댓글이 무서워서 언니한테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야. 응? 그것 또한 내 부모잖아. 그렇잖아요. 그쵸? 근데 어떻게? 엄마 만나면 아까 100마디, 10마디 한다 그랬죠? 부딪히면 신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애기 앞에서 이런 소리 하기 싫다고 내가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을 텐데. 그러니, 오늘 언니 소원대로 듣고 싶은 말, 어? 나 언제 집 사요? 빠르면 내년 가을, 조금 늦으면, 어? 내년 후반에, 후반. 그저 그 전에 내집 사고, 항상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10배를 먼저 뛰어가고 있어요. 100배를 뛰어가고 있다고 내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한다 치면 나는 벌써 60대 할머니하고 이야기를 한단 소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무슨 뜻이냐? 내가 그렇게 앞서가고 있다고, 내 마음이 급해 있다고. 어? 나는 언제, 뭐를 어떻게, 몇살때 뭐를 어떻게, 몇살때 뭐를 어떻게,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응? 어? 우리가 그 미래라 그래야 되지. 미래에서 너무 빨리 달려가고 있단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 돈복 있는 사람이니까 내 성격만 조금 죽이면은 나는 얼마든지 당신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사, 무슨 장사 하고 싶어요? 장사요? 네. 솔직히 장사할 생각은 없는데 장사하면 좋아요? 네, 당신 나무 밑에 있다가는 약간 XX, 애기 때문에 못한다 그랬지? XX 찬이라고 버티기가 힘들 거야. 어? 손재주는 많이 갖고 나왔으나 내가 내 성격을 죽이지 않는 한 나무 밑에서 남들하고 융화를 못한다고 그래야 되지. 융화를 못한 게 당신이야. 아까 말했잖아. 너 오지 마, 나한테. 나 너한테 마음 줄 생각 없어. 딱 선을 그어버린다고. 알아들어? 시댁도 산팔선, 친정도 산팔선, 친구들하고 산팔선. 그냥 이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직원들하고도 산팔선. 다 그어버리면 어떻게 하자고. 당신만 외롭지 않나? 그게 외로워서 그게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당신은 이거 그랬잖아. 하나하나 따지는 성격에 내는 철두철미하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상대의 입장에서 많이 봤을 때 당신 마음은 아닐지라도 깍쟁으로 보이는 겁니다. 굳이 이 이야기를 이해하냐? 이거 점입니다. 점은 내 스스로도 바꿔, 내 삶도 내 스스로도 바꿔 나갈 수 있어요. 당신 아까 그랬죠. 공부권이 짧아서 뭐 공부 못 했다 그랬죠. 공부권은 짧을지 모르는 IQ는 좋다고, 아니 EQ는 좋다고 이야기를 했죠. EQ 가지고 내가 누구 머리 위에 앉아 있단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EQ예요. 당신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장사를 하더라도 무난히 할수 있는데, 단 뭐? XX 같은 성격 땀에 망가뜨린다는 뜻이야.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뭐 음식점 같은 거 좋아해요? 나는 음식보다는 커피숍이 더 낫지 않나 싶어요. 커피숍을 그러면 제가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야 네, 그게 훨씬 낫다고 보고, 또한 가지를 또 말한다면, 부동산 쪽도 훨씬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근데 그게 몇살 때부터 막 운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좀잘수 내가 아까 있을까요? 그랬잖아요. 운은 악이 나면서부터 운 들어올 거다. 이야기해줬어요. 그러나 단, 내가 이 아이 앞에서 듣는, 팔계름은 다 듣는데요, 뱃속에서. 이 아이 앞에서, 너, 애기 낳자마자 일하러 가라 할 수가 없는 것은 이 아이한테 내가 상처를 주는 것, 무당인 내가 상처를 주게 되는 거잖아. 엄마의 젖먹일 시간도 없이 엄마의 품에서 그 아이가 안겨있는 시간이 애기 때라도 안겨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못 가질까봐 내가 말을 못 해준다고 이야기했잖아. 그건 당신 판단하라고 했잖아. 아까 내가 분명히 또 이야기했을 때 오늘 반복적인 점만 계속 보네. 벌써 애기 낳자마자 일하러 마음속에 갈 생각부터 한다 했잖아. 맞잖아, 지금. 아니요, 그거를 이제 1년을 잡아야 되나, 3년을 잡아야 되나,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애기 생각지가 낳자마자 가야 되나? 응? 먼저 그러셨어요.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결정을 못 해가지고. 결정하지 마세요. 결정하지 마시라고, 지금. 왜? 어차피 당신은 사회에 뛰쳐나가게 돼 있으니까.
시기가 조금 늦냐 빠르냐 뿐인데 내가 애기한테 충분한 사랑 주고 가시라고 내가 정답을 내려줬어요. 네. 그쵸? 네. 그러면 애기가 내 엄마 품에서 엄마 일을 갔다 올게 알아들을 수 있을 때 네. 만약에 굳이 나한테 답을 주라면 그때 그러면서 당신 머리로 집에서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어요. 네. 어? 컴퓨터로. 그냥 당신 올 사람 아니에요. 아까 내가 뭐라 했어? 10원짜리도 덜덜 떠는 사람이 당신이라고. 아닌가요? 맞아요. 맞죠? 네. 응? 10원짜리 하나 계산해서 쓰는 사람이 당신입니다. 안 그래요? 맞아요. 그쵸? 네. 살라는 젊은 사람 치고 살라고 하는 의욕은 대단하나 내 성격이 엑스 같은 성격이 내 몸을 칠까 걱정이 된다. 내 집안 식구들을 칠까 걱정이 된다. 아까 그 말도 다 포함돼서 말을 하는 겁니다. 알아듣겠어요? 됐죠?